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코니 한번 세라믹 코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라믹 코트 뿌리시는 사장님인데, 이게 세라믹 코트 뿌리면은 혹시 이게 뭐 일반 칠에 비해서 혹시 어떤가요, 이게? 우선 단열 효과도 있고요. 아, 단열 효과가 있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곰팡이를 제거하죠. 아, 곰팡이. 곰팡이를 방지하고. 아, 곰팡이가 일반 칠에 비해서 덜 나오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곰팡이를 죽이는 균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요? 아, 세라믹 코트예요? 아, 지금 혹시 뿌리시는 거는 세라믹 코트 7 종류 중에서 뭐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 탄성에는 세라믹하고 일반 탄성이 있는데, 이 탄성은 이 세라믹은 돌가루예요. 돌가루요? 우선 원광에 화롭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일반 탄성은 혹시? 일반 탄성도 하죠. 아, 예. 일반 탄성은 돌가루는 아닌 거예요? 돌가루는 아니고, 이거보다는 좀 질이 좀 떨어지고 아, 그럼 요새 입주하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베란다 공간에 뿌려져 있는 게 혹시 세라믹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이제 세라믹 공사는 따로 해야 됩니다. 일단 아파트에서. 지금 입주 아파트도 그런 발코니 공간이 세라믹이 잘안 뿌려져 있어요? 다안 뿌려져 있죠. 아, 나중에 그래. 뿌리는 겁니다. 아, 그래. 입주할 때, 하기 전에. 아, 그러니까 입주할 때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특히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 세라믹으로요? 세라믹을 하는 거죠. 아, 예. 돈을 들여서. 알겠습니다. 그 뿌리는 거 잠깐만 한번 찍어도 되나요? 잠시만요. 예. 뭐다 뿌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깔끔하게 됐습니다. 아.